제 옆에 지금 박찬우 작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예. 흔히 저를 이제 김용민 네. 씨랑 김용민 아까 저 네, 김용민 이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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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용민 씨랑 저기 김어준 씨 섞어 놓은 얼굴이라고. 아, 그런가요? 아, 참 인사 좀 드릴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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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뉴컴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 네. 갤러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박찬우입니다. 아, 네. 박수 쳐야 되는데. 지금 다 시청자분들이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예, 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죠? 제가 아, 저 굿바이전 예, 거기도 예. 참여했었죠.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 갑자기 철거당한 거. 네, 예, 예. 누구지?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새벽에 철거한 거.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무총장인가 사무. 아, 이광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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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쪽에서. 그럼 예. 한번 만나 보. 이광재 총장 봤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아, 왜 철거했대요 그때? 뭐 불편한 거죠. 뭐. 그냥 어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 자기네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저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아서 기는 거죠. 뭐. 국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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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회가 사실은 민의 전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알아서 굽신거리는 거 보고 참 너무 개탄스럽더라고요. 개탄스럽죠. 네. 예, 예, 예. 그 이광재 사무총장이 뭐 죄송하다고 뭐 어쩌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빈말이죠 그런 거는 뭐. 그렇지 다 철거해놓고 예, 예. 새벽에 철거해놓고. 예, 예.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몇 분인가 해야. 예, 예, 어. 맞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어. 그 진짜 못 믿겠어. 예. 응?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참. 자, 그 작품 좀 보면서. 네, 예, 예. 우리 박찬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아 이분이 박찬우 작가님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게. 네,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볼까? 기레기 식계명. 어, 이거 참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나는데 예, 예, 설명 좀 예.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전부터 이제 틈틈이 작업했던 그 언론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했던 네. 그 기레기 캐리커처 혹은 뭐 기레기 툰으로 이제 불리기도 아... 하는 기레기 그림이고 네. 우측은 이제 그 기레기 식계명입니다. 네. 그 윤석열 그 총장 당시에 제가 작업했던 거고요. 식계명의 1번이 뭡니까? 검찰총 총장님을 섬기고 그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2는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또 3은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아 이게 좀 기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예, 기레기 식계명. 예, 예. 또 4번. 가짜 뉴스에 대하여 사과 정정 보도하지 말라. 5번. 진실을 탐하지 말라.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아이고. 또 6번들 다 10가지 다 읽어봅시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7번. 네. 네. 낚시 기사로 클릭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번째. 예.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올 것이다.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나 들어가요. 아니 원래 그 언론사 데스크에 이제 2시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광고 이 기사는 어떻게 되냐, 광고 어떻게 다 그것들이 네. 그 모여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아. 식계명의 예. 10번째 뭡니까? 예.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 이거 네. 기르기 식계명 하신 다음에 기자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이제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아.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항상 그 단체라든지 전체를 얘기할 때는 전혀 타격감을 못 느끼니까 거기 대해서는 이제 뭐 별 말이 없는데 좀 반성 좀 하던가요? 이거 보고서. 모르겠어요. 근데 시민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 6항이랑 10항 같은 경우에 가장 네.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던데. 네, 6항이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10항은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뉴스가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전쟁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조차도 뉴스가 되는 곳이 전쟁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숙제, 뭐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뭐. 그런 여러 가지 남녀 갈등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갈등을 조장해서 전쟁터로 만들어야지 뉴스가 창궐을 하고 뉴스가 많아져야 광고가 붙고
결국 이제 돈벌이. 돈벌이로 가는 예, 거고. 예, 예. 그런 거. 우리 작가님께서는 캐리커처 그 작가 활동, 작품 활동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좀 다양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캐리커처는 사실은 일하면서 재미를 많이 잃어가지고 네. 한동안 작업을 안 했어요. 의뢰에 들어와도 안 했었고. 그런데 지뢰기 혹은 이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화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많았잖아요. 조선일보 폐간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네. 수십 년간의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네. 운동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 그러니까 그분 이제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제 선배님들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타격이 좀 적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죠. 예, 워낙 예.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록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자들 실명을. 예예. 예. 아. 바이랜드 나오고 이름 뭐 얼굴도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아, 그 작품은 없는 거네요. 지금 아직 그거는 어떤 거요? 기자 아 여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예예예. 예. 이거 확대 아 조금해서 아, 예, 예. 이거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정필이? 안 됩니까? 저기 이제 그 실명이랑 소속이랑 이제 다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거. 아 이거 조금해서 안 보이는 거구나. 아 예, 제가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아. 전시 때문에. 아. 근데 실제로 제가 SNS 올릴 때는 이제 기자 기레기의 사진과.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올리거든요. 이제 틀린 부분도 찾아서 보면서 좀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의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많이 없어요? 왔었죠. 뭐라 그래요? 뭐 명예훼손이다 내려라. 뭐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법적 조치했다면서요? 예예. 예. 제가 한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판검사,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있어서 네. 총 한 160여 명 그렸는데 이제 기자 포함해서 기자는 한 130여 명 정도 그렸고 근데 이제 거기서 22명이 이제 네. 소송을 했더라고요. 주로 조중동입니까? 뭐 다양해요. 뭐 저기 경향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어요. 예, 예. 저 제가 가리지 않고 그려가지고 아 걸리면 그냥 딱. 예, 예. 주로 그 기준 틀은 어떤 것이에요? 증거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로스 체크하죠. 이제 이런 서울의 소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네. 뭐 이동형 TV, 뭐 네. 우리 진보 매체들, 더 탐사, 네. 뭐 그런 여러 매체들, 뭐 EJ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디어 비평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한번 거르고 제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리포트렛이라는 그 기레기 수집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요? 네, 리포트렛이라고 이제 오보를 몇 개를 썼고 가짜 뉴스를 몇 개 썼고 선동 뉴스를 몇 개 썼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렛이라고. 렛시. 근데 제가 거기서 정보를 엄청 얻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싹 이게 닫혔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잠깐 뭐 한두 번 열리긴 했는데 그러고는 금방 닫히더라고요. 거의 폐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계십니까? 예예. 예. 지금 촛불 행동하고 이제 더 탐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거기서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이재일 변호사님이라고 예, 예. 아,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일 예, 변호사. 예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서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아, 저희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든든한 지원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용기 있게 완전히 싸우고 계신데 네. 아, 작품부터 두 번째 작품 좀 볼까요? 네. 네. 아 이건 뭐야? 네. 평화의 소녀상 캐릭터인데요. 아. 그러니까 저작년 12월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 10주년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소녀상 작가님이신 그 김석영, 김우성 선생님 그리고 제 후배 윤승찬 작가 이렇게 넷이서 같이 만든 아. 소녀상 캐릭터입니다. 이거 이모티콘으로 사람도 쓰고 싶어 하겠네. 예, 예. 예, 예. 달력이랑 뭐 브론즈 미니상이랑 뭐 엽서랑 여러 가지 이제 펀딩해서 성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작가님 페이북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예,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거기서 예, 예. 뭐 약간 지불을 해야겠죠, 그죠? 아, 예. 네? 아니, 나중에 이제 굿즈를 또 제작을 하면은. 네. 예.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도 보니까 아 이거 스마트폰이 이모티콘 쓰면 좋겠는 딱 생각이 예, 나는데 예, 예. 많이들 리플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이 어여쁜 소녀상이라고 찬양을 예. 하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소녀상 이제 이름도 평화동이라고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동자와 움직인다 할 때 이제 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은
되게 엄숙하고 이제 정적이고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무릎 딱 무릎에 손을 딱 얹고 뭐 당당한 기백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더 활발하게 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싶어서 저렇게 작업한 거고. 네. 일본이 연간 전범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1조 엔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문화로 꽃을 피우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더 쏟아 부어도 뽑아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작업하게 된 겁니다. 우리 박찬일 작가님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예, 네. 이건 뭐예요? 김대중 논문. 잘 읽으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이제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어? 아, 그 대선 당시 때 그 이재명 후보님을 제가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때 후보실 때 그 민주당 내 뿌리가 없다라는 게 좀 핸디캡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한. 예예예. 예, 예.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사이에, 예. 이재명 후보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아 저기 대통령 되실 분이다. 아,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작업한 거고. 그 밑에는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캐릭터입니다. 예, 좀 이렇게 좀 픽스하고 좀 얘기할까요? 예. 예. 아 이재명 후보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합니다라는 그 이제 슬로건에 맞게 작업한 거고요. 네. 그 밑에 작은 예,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예. 예. 그 캐릭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림 작은 그림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재명과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재명과 빵집이에요? 네, 신라 명과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재명인의 마켓 슈퍼마켓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저대로 해석한 게 이재명과라는 걸 만들어서 뒤에 함께라는 말이 이제 자연히 좀 따라붙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쑥쑥빵빵, 행복빵빵, 아. 뭐 이제 다양하게 제가 작업을 풀려고 이제 했다가 여기서 다 못한 게 그때 소녀상 제작할 때라서 네. 다 못했는데 원래는 이제 윤석열은 적폐식빵, 언갈 언론 공갈빵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빵집이랑 한번 콜라보를 해볼까 또 했었던 작업. 아 그렇군요. 예. 네.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어여쁜 작품들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아,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아, 제 이거 저거네 벽화뭐 하신 것 같은데. 예. 제 작업으로 이제 한 마을을 이렇게 꾸몄던. 우리 서울 상월곡동이라는 그 마을을 네네. 마을에 제 작업으로 이제 제 개인 작업 하던 거를 이제 벽화로 풀어낸 작업인데 제일 우측에 그 노란색 그 네. 밑에 있는 거 제일 우측 제일 아래 그림이 네. 그 악보가 뭐 있네요. 뭐 악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작품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아침 첫미소 베개 위 머리카락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 베개고 네. 머리카락이 웃는 빙긋이 웃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아침 딱 일어나서 베개를 딱 봤는데 빙긋이 웃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그런 착각, 즐거운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예, 살아야지. 예, 예, 예. 어? 어? 예. 그런 거군요. 아 자, 다섯 번째. 네 이번에는 또 아 이건 이제. 윤미향 의원님. 아~ 예. 오늘 저기 그 저 뭐 오늘 재판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또 오늘 예. 재판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국 장관님 이제 1심 예. 나오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예. 윤미향 의원님도 네. 이번에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이제 2시에 있거든요. 서울 지부에서. 예. 오늘 재판이 몇 개야? 예. 도이치모터스 또 네. 우리 저 백은정 대표님. 또 저 누구야 저 이제 김건희가 1억 소송한 거,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 예. 아 재판이 오늘 대단하네요. 예. 왜 이 금요일에 다 뭘 알았지? 희한하네, 이 사람들. 뭐 뉴스하고 상관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거 아, 그림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이제 그, 윤미향 의원 응원차 작업한 건데 여기 모니터에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미향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윤미향 미안해 사랑해 이걸 합쳐서 미향해라는 말을 네. 만들어서 이제 드렸죠.
예. 아, 그랬군요. 예.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 볼까요? 요건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요거 이제 개인 작업인데요. 암호툰이라는 이제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는 그림인데 시소와 형태의 작업이에요. 네. 오늘 비가 오길래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좀 읽어보드릴게요. 네, 비 오는 날. 네, 네. 작가님이 읽어봐 주시죠. 예. 예, 비 오는 날 빵점빵점 온 세상이 빗금빗금 맞는 게 하나 없네. 비 오는 날 백점백점 온 세상이 동글동글 틀린 게 하나 없네. 이게 무슨 의미죠?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같아. 이렇게 내리는 게 이제 빨간색이 우리 채점할 때 빨간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걸 보니까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동그랗게. 네. 그러니까 바닥을 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 보일 수도 있고 맞아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작업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작품은 띄워놓으면 좀 계속 띄워주세요. 예. 이건 이제 함께툰이라고. 네. 암호툰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작업인데 누군가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나머지를 제가 채워서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하고 이제 작업했던 11주간의 작업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전시했던 작품인데. 네. 선생님, 하트 보통 어떻게 그려요? 하트 그리실 때. 아, 이렇게.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예, 네, 근데 이 아픈 어머님, 아이들, 어머니 대상으로 이제 작업한 거거든요. 부모님 대상으로 미술 치료하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이 수업을 했던 건데 네. 이 어머님은 하트를 되게 독특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새로 전시하느라고 이쁘게 다시 그리셔가지고 그런데 네, 네. 이 어머님 하트를 이렇게 C자처럼 한 다음에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독특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돌려 써서 점 하나를 찍고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사랑은 두 개의 물음표로 시작되지. 물음표를 그리신 줄 알았는데 하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점 하나를 찍고 댓글 쓰듯이 이렇게 사랑은 두 개의 물음표로 시작되지. 집이 어디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은 그런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이제 소름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죠. 어디에 있는 글 아니냐고, 인터넷에 있는 글 아니냐고.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하트를 그리신 바람에 제가 영감을 받아서 쓴 거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 익숙하신 글이 나오는 네, 예, 예. 촛불 행동. 예. 촛불 행동 이 로고는 이제 네. 그 촛불 행동 측에서 의뢰받아서 작업한 건데 네. 그 김윤웅 교수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출연하셨었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선생님께서 저는 굉장히 근엄하시고 막 무게감이 예, 예. 오퍼스가 있으시니까 근데 굉장히 아이 같은 동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연속이에요. 이건 이 단어는 왜 생겼을까? 저건 왜 저럴까? 계속 그 질문을 하시고 박재동 선생님하고 주고받으시면서 네.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가 그냥 안에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앞에 나서서 막 연설하실 때 막 전사의 막 심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모순되면서도 아름다운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아이의 동심 아이의 글씨처럼 하되 좀 날카로운 끝을 좀 엣지 있게 작업해서 전사의 심장으로 계획을 완수하자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 예. 거판계 판전. 거판계 판전이라고 여건 이제 예. 백영욱 작가 이제 우리 촛불 갤러리 작가인 백영욱 네. 작가님이 작업해 준 건데. 예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달 그 중순경에 촛불 행동 그 집회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전국 집중 집회 때마다 이제 한 달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서울 그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에 있는 네, 그 네. 삼성 본관 앞에 천막 세 동을 치고 이제 야외 전시를 네,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 11월에는 전 저기 12구 참사 추모전을 예, 했었고 예, 예. 그리고 또 언론 개혁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건판 개판전 예,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건판 개판전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건판 개판 잘하고 다음에는 또 이제 봄이니까 또 봄에 맞는 작업 우리 풍자전을 많이 하니까요. 이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글쎄 말이에요. 또 예. 막아버리고 이놈들이. 예예예. 예. 그래서 좀 오시면 작가들이 무료로 캐리커처도 그려드리거든요. 촛불집회 때도 나오신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책상에 이렇게 놓으시고. 네예 예. 예. 근데 집중 집회 때는 정기적으로 나오고. 아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작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탐사하고도 이제 조인이 예.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실내에서 작업한 이제 전시하는 거가 좀 부족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별내에 있는 더 탐사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이제 상설전하고 특별전 이렇게 아예 이제 쭉 가기로 이제 지원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좀 크면은 네. 또 전시하게 되면 또 여기서 소개하고 그런 네, 이거 작품 보여주시고 네, 뭐. 예. 아니 언제라도 이렇게 작품을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방송이나 이런 데 네. 뭐 보여드리고 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띄워드리고 네,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당 PD하고 나가실 때 한번 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자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박찬우 작가의 작품 세계 네.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좀 다중성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광대 기질을 잃는 사람이 그런 다중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간신이 되기도 하고 뭐 임금이 되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제 개인 작업 다른 뭐 동화책도 있고 뭐 영화 작업. 아, 그래요? 예, 예. 오... 상당히 다양해요. 이게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한 열 사람이 작업한 것 같다. 뭐 이런. 어, 그래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다중성이란 말을 표현하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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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레기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는 작업은 처음으로 해봤죠. 태어나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를 이제 우리 같이 겪으면서 네. 그때 오보로 인해서 지레기란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때 반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12구 참사도 마찬가지로 언론 참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했어도 그때 당시 전원구조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하고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라면 그 순간 생명들이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몇 분이라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론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충분히 네. 그러니까 연간 1조 원이 혈세로 쓰이고 있어요. 광고비로. 광고비라는 그 명분으로 그 연간 1조 원이 언론사들한테 돌아가 1조 1000억 원이거든요. 아, 그 국가에서 주 예, 예, 뭐 정부 예, 주는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1조 1000억 원인데 계속 올려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가장 그 뭐야 출발이 됐던 거는 마음의 출발이 됐던 거지 세월호였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국 장관님, 네. 윤미향 의원님 뭐 뿐만 아니라 뭐 예. 문재인 대통령 뭐 많잖아요. 우리 블랙 프레임에 갇혔던 예. 그런 분들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다 연기를 피우고 네. 주고받으면서 막 불을 계속 네. 지펴서 사람들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걸 네. 네,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주변 작가들도 이렇게 돕고 하니까 이 기자협회에서 작년에 성명서를 발표했었거든요. 박찬우 작가님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작가들. 아, 니네들 왜 기득권을 왜. 위협하니? 아, 저희가 야만적이라고 했고 거기에 정확한 이제 지금 멘트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언론을 탄압한다고 나왔었어요. 그 성명에. 성명서에. 기자협회가 저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고 큰 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단체 중에 그냥 하나겠거니 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라고 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흥분했지. 탄압이 감히 덤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처음이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치 윤석열이나 이명 박근혜가 된 듯한 기분을 한번 맛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펼쳐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예, 그림 이 작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 먹고 한 거라서. 근데 뭐. 언론과 검찰과 또 법원까지, 네, 예. 정치 권력까지, 맞습니다. 재벌 권력, 예, 이게 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지배 카르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더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자꾸만 더 나타나는 것, 표출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알게 돼요. 네. 예. 아, 저놈들 진짜 저놈들 속은 저거였구나. 아, 저놈들 이익은 이거였구만. 아, 네. 우리가 아니었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처럼, 네, 예. 우리를 위해서 보도하는 처럼, 우리를 네. 위해서 판결하는 것처럼 예. 아니라는 걸 이제 자꾸만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닌 게 참 힘듭니다만 네. 고통스럽고 네. 아, 그런 거기서 또 우리 박찬호 작가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도 이렇게 아닙니다. 저야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작품들 보여주시고 예. 설명해주시고 예. 또 그 중심에 우리 작가님이 계시다는 것도 또 표현해 주시고 아, 예. 예. 우리 댓글창에 많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박찬호 작가님 파이팅입니다. 아, 멋지고 훌륭하시네요, 작가님. 페북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예, 페북 예. 이거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재명 대표 지켜달라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하면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아마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금 소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돼서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잠시 후에 아마 이게 대한 1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고요. 또 김건희 7시간 반 녹취록 1억 소송 백은정 대표와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1억 소송 이것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인데요. 455호에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상 2월 10일 금요일 날 왜 다 몰렸나요 도대체. 예? 주가 조작하듯이 이제 이 사법 조작도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뉴스가 주말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다시 이 뉴스를 저희들 내일 방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도하고 또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재판 결과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법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좀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맞춤형 기소하고 법원은 받아쓰기 판결하지 마셔라. 라는 말을 오늘 2월 10일 금요일 날 제가 클로징 멘트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다시 한번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진행하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